백색가전 그게 LG인 줄 알았는데 어 또 이렇게 애국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맞아 아 LG는 칭찬해야 그 돼 그 오뚜기도 해야 돼 오뚜기는 당연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아빠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네 1편 공무원 연금 편. 공무원 연금.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2편 도끼. 도끼. 마이크로다. 욕은 안 먹었는데 아무튼 니가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네. 3편. 3편. 김정은 위원장 방북. 환영할 것인가. 아 방북이 아니죠. 방남. 아 방남. 네. 아 그것도 조금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아 위험한 거 자꾸 하지 말라. 그래서 안 좋은 소식들 자꾸 전하는 거다. 좋은 소식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칭찬합시다 편. 아 칭찬합시다 편. 네. 사실 몰랐어요. 이런 일을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보배드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배드림은 굉장히 정의로운 아저씨들이 많이 몰려있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그레이트한 곳입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배드림은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정말 네. 정의롭고 정말 정의로워요. 네, 뭐 그런 사이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쪽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우리 LG가 그렇죠. 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수많은 대기업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업이 아닌가. 럭키 금성. 아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좀 약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저는 일단 저희 집 가전이 거의 대부분 100%가 삼성입니다. 어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이게 좀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다른 가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쵸. 아,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나는 LG를 쓰겠다. 그렇죠. 그래야 돼요. 백색 가전은 LG예요. 그렇죠. 네. 성능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무엇보다 아, 이 대기업 치고 이렇게까지 수많은 선행을 난 모르게 물론 난 모르진 않아. 다 이렇게 암암리에 알려. 지들도 마케팅 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용히 알리죠. 근데 아무튼 마케팅의 일환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이런 선행을 실제로 베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LG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뭐 그냥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그거 뭐죠? 착한 L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LG 의인상이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나쁜 사람들 만났는데 그렇죠, 뭐. 대신 싸워줘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내기엔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죠. LG가 의인상을 통해서 맞아요. 치료비나 모든 걸 부담해주는 뭐 그런 뭐 소방관 분들이라든가 뭐 우리 국군 장병분들 이런 친구분들한테 어떤 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정부도 심지어 국방부도 외면하는 그들을 위해서 LG가 막 기사에도 있어 몇 명이야 얼마야 막 1인당 막 1억 막 5억 뭐 사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다 막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해주는 거 야 아 이거는 제가 순간 또 제 요즘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눈물이 살짝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찬서야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찬서 아빠 말했던 것처럼 국가도 안 해주고 뭐 국방부도 안 해주는 것을 기업이 해주고 있다는 거. LG가 해줘. 이거는 뭔가 제가 이건 칭찬받아 마땅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회장이셨던 이제 돌아가셨죠. 네, 구본무 회장님. 네, 구본무 회장님의 어떤 기업 경영 마인드 자체가 좀 일반 다른 대기업들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누구야 후계자 있잖아요. 구강모 회장님. 네, 네. 네. 그분도 막 뭐였지? 그 일단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그 상속세. 아 맞아. 거의 보통 우리 재벌들. 네. 우리 재벌 총수들은 어쨌든 상속세를 어떻게든 교묘하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 감옥 가야 되는 그쵸?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이거 바로 기업을 또 받으신 우리 또 이제 차기 많이 차기가 아니죠. 이제 우리 회장분께서 상속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여러분들 뭐 9,600원이 아니에요. 9,600억입니다. 이거를 성실하게 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냥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가문이 정말 좋은 가문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렇죠. 아,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정말 찾기 힘든 그런 가문입니다. 전 진짜 박수칩니다. 아, 이건 박수. LG. 진짜 LG. LG 인정. 뭐 저희가 뭐 LG의 지인이 있어서 뭐 이걸 방송해달라 절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S전자의 지인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은 갤럭시죠. 좀
LG가 좀 너무 속상한 게 핸드폰은 애플이죠. 예, 아예 갤럭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 백색 버전으로 돈 다 벌어놓고 예. 우리 또 스마트폰 쪽에서 까먹어. 다 까먹고. 아, 참, 가슴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좀 속상하지만 정부도 안 해주는 거를 이렇게 기업이 해준다. 칭찬합시다 방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요, 뭐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뭐 무슨 장애인 분들을 위한 뭐 의수, 의족 뭐 이런 거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참. 뭐 남모르게 자꾸 막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을 위해 선행을 하잖아요.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 대놓고 얘기해도 야 내가 지금 내가 이번 달에 지금 장애인 뭐 의족 우수 이거 지원으로 내가 2천억 썼어. 막 이러고 해야 돼.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몰라. 그래야 사람들이 LG가 착한 걸 알아. 그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LG 물건을 더 사.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 삼성, 뭐 무슨 뭐 대우 뭐 이런 애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선순환이 된다. 그거구나. LG가 저거 하는데 우리를 안 했다가 이건, 야, 이건 우린 이 시장 다 뺏기겠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선행하는 거 있잖아요. 감추지 마세요. 왜 감춥니까? 그 비싼 돈 들였고 하는데. 무슨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알아? 이거 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런 거 다 벗어 던지시고 내 막 자랑해. 내가 이렇게 막 돈 쓰고 있고 내가 막 이렇게 잘해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착한 기업이야. 우리 물건 사줘. 얼마나 좋아. 하세요. 만약에 안 하신다. 마케팅 팀에서 어쨌든 안 한다.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니, 저희 불러주시면 저희 가가지고 막 촬영하면서 그냥 저희가 분기별로 할게요. 아니 너무 좋은 기업인 게 제가 잠깐 생각도 느낀 게 어쨌든 기업이 클 수 있는 이유는 고객들, 소비자가 그럼. 있기 때문에 큰 거고 그런 소비자들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조금이나마 고객들에게 기업적인 그런 정신을 통해서 돌려주겠다. 그래. 라는 그런 취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인데요. 이런 너무 거는 좋아서 내가. 아마 근데 이게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케팅이야. 그렇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LG가 이런 거 한다더라. 그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약간 나름 저희는 뭐 의협심이 강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같은 방송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뭐 그냥 우리가 찍어주고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드리잖아. 아무튼 더 자랑하세요. LG. 정말 당신들은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사랑합니다, LG.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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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그런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해주는 그런 LG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갤럭시지만 LG, 화이팅!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은 애플이지만 LG,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